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황구 나발이 순찰 왔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벌통도 잘 있고, 황구가 이 토지가 대충 청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벌통, 저거 청소하려고 잠깐 왔습니다. 벌통들은 다 잘 있네요. 원래는 뭐 벌은 못 받겠지만은, 내년 봄에, 아니, 초봄에 일찍 청소 시작했다가, 내년에 또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벌통들도 이 여름 땡볕에 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 산행은 황구가 목청벌을 한번 갔다 왔다가 영상은 올리지 않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세 번째 산행을 갑니다. 아래 그 목청 작업하다가 부상을 좀 입어가지고 약 500m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다 회복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몸의 성능이 얼만큼 따라올지도 한번 봐야 되고, 체력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가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기온은 33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38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8분입니다. 해가 지금 이제 많이 짧아졌습니다. 한여름보다 1시간 정도 짧아졌죠. 자, 오늘은 뭐 강쪽의 협곡인데, 앞전에 답사 가서 소나기가 와서 모은 올라간 자리를 오늘 뭐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몸도 그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워밍업 삼아, 몸풀기 삼아 간단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며칠 만에 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강 쪽에 협곡인데, 산의 높이는 한 150m, 200m 정도 됩니다. 자, 남들이 다 계곡으로 시원한 강으로 갈 때, 산에 갇힌, 산에 산으로 가는 사람은 산에 미친 사람입니다. 산에 미치지 않고는 이 산복더위에 산에 갈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지금 절벽적으로 진입하는데 이 벌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일단 한 발 나갈 때 조심해서 나갈게요. 그리고 오늘 절벽의 최고의 보라색 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지금 첫 번째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자, 저기 삭대 같은 게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저건 도라지 삭대가 아니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도라지가 있나 살펴보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10시 방향 10m 위에 보라색 꽃이 살짝 보입니다. 꽃이 벌써 지거든요. 야, 저기 굵은 삭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쪽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 7, 8m 절벽 중턱에, 야, 붉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안 깔라지겠죠? 저 옆에 같은 게 깔라지는데, 이건 안 깔라집니다. 아, 아쉽네요. 그래도 엄청 멋집니다. 야, 붉은 도라지 삭대 한번 보시죠. 이게 전형적인 절벽의 도라지입니다. 자, 요건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갈 산에 정상 쪽에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가 황구가 오늘 집중적으로 수색해봐야 할 절벽인데, 지금 이 위쪽으로는 도라지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는 가을에 송이 같은 것이 나는 송이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도라지가 있다면 황구가 올라오면서 그 절벽 난간에 도라지 봤듯이 이쪽 난간에 도라지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물 좀 마시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 굵은 소나무에 로프 세팅해서 이 절벽 난간에 한 두세 번 한번 내려가 보는 걸 하겠습니다. 일단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준비합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 안기를 세팅했습니다.
40m 로프를 굵은 소나무, 중급의 소나무하고 참나무에다가 세팅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좌측에 한번, 우측에 한번, 우측에 한번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아래서부터 절벽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번씩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저 위에서 5m 정도 내려와서 지금 절벽 난간으로 진입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어린 도라지, 중급 좀 안 되는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상층부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이 절벽 난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기대는 꽤 되는데 큰 게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 보면 알겠죠.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20m, 25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쪽 중간 절벽 층을 내려왔는데 층은 상당히 좋잖아요. 방향도 트이고 시야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야, 이런데 진짜 초대물이 한방 있어줄만 하거든요.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시죠. 내려오니까, 자, 여기 중급 좀 안 되는 도라지가 있고, 그 옆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야, 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건 없네요. 그리고 저 옆에도 사기자 두 개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걸 찾아야 되는데, 큰 건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 이건 별로 다 안 크니까, 그냥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 옆에 두 개. 일단은 여기 아래 턱이 더 있으니까 좀 더 내려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가지고 로프를 저 옆으로 한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원이 있긴 있는데 지금 초대물은 아직 안 보입니다. 이제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맨 아래쪽 턱인데 금방 보여줄만 한데, 큰 게. 물론, 이거 뭡니까? 부처선이 꽉 뜯고 있어가지고, 도라지가 셀 자리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초대물이 한방 있어줄만 한데,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와송도 제법 컸습니다. 요 보시죠. 요거는 먹을만 하네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저기도 한번 보시죠. 저기도 와송이 제법 자랐습니다. 자, 일단 이쪽 절벽에는 안 보이니까 저 옆으로 지금 로프가 한 10m 정도 있거든. 한 10m 더 최대한 내려갈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아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 위쪽에 어린 도라지, 이 중간 턱에 중급 도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느린 초대물의 의미가 있지 싶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정도 더 내려와서 요 마지막 맨 아래 턱입니다. 지금 요 아래 한 3m 더 아래쪽에 요 중급의 도라지가 하나 있고, 야, 초대물이 있지 싶은데 아직 굵은 삭대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도 삭대 두 개, 어린 삭대 하나, 세 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와송입니다. 와송도 중간 띄엄띄엄 제법 괜찮은 거 있네요. 자, 요거는 삭대가 해볼테니까 요거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있지 싶은데. 일단 요거 위에 거 요거 살펴보고 저 아래로 더 내려가서 저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주 굵진 않는데 이거 중급에 야경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대충 개가 가져가면 되니까 요거는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 칠하네요. 굉장히 단단하고 도라지 향기도 진동합니다. 자, 요거는 가져갈게요. 자, 내려와서 황구는 이 도라지 상태가 그래 굵진 않길래 그냥 놔두고 갈까 하다가 일단 살펴보자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이 안에서 도라지가 이 납작하면서도 꽤 굵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돌이 이 바위가 적겨지면 좋은데 이게 지금 잘 안 적겨지거든. 이거는 얽아지는 바위고 이거는 지금 통벽에 붙어 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좀 더 일단 작업은 해볼게요. 안 되면 뭐 놔두든지 아니면 잘라가지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이 밑에 다른 자리에 옮기시면 되든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여기는 이런 자리가 조건이 상당히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씨를 또 한 몇 군데 서너 군데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붙어져 있는 자리는 도라지가 자리 잡기 힘든데 그래도 여기는 꽤 자리가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마저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급되는 도라지 하나 보고 여기다가 도라지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저 위에 우측편에 살짝 아까 2개인가 3개짜리인데 그것만 하나 보고 오늘 산행은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이 집 한 골 이거 건너면 다음 골에 또 이런 이렇게 생긴 절벽이 있는데 오늘은 뭐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니까 그건 다음에 와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원은 꽤 있긴 있는데 야, 초대방이 한 방 있지 싶은데 없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내려가면서 상태 두 개 봤던 도라지인데 도라지는 보시죠. 상당히 굵죠. 황고에 작은 게 아닙니다. 이 보시죠. 이게 비가 오니까 아래쪽에 습기가 타니까 막 썩잖아요. 이렇게 썩는 겁니다. 도라지가. 자, 이렇게 썩어서 반이 없어져 버렸죠. 이쪽도 보시죠. 썩어서 반은 남아있고 뭐 없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썩는 거는 썩고 또 새로 자라는 건 새로 자라고 이렇게 막 큽니다. 절벽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도라지가 있는 쪽이 북쪽이잖아요. 북벽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습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이렇게 막 썩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순수하니까 이것도 가져갈게요. 저 밑에 중급 삭대 두 개는 놔뒀거든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한 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로프하고 다 정리했으니까 도라지 그 봉지에 사고 물 좀 마시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원래 요 한 골 건너면 그 다음 절벽이 또 있는데 지금은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허리 쪽에 통증도 있고 지금 오랜만에 산행이니까 몸이 정상 컨디션은 안 올라오거든요. 일단 물 좀 마시고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짐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하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산행이고 진짜 빡세네요. 그 강물에 수영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빨리 가야 되겠는데 한국에 얼음물 하나 얼고 왔더만 이 물에다가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랜만에 사내가 도니까 뒤기는 뒤입니다. 자, 오늘 낮 기온이 한 34도, 산에 가니까 체감 온도는 한 38도, 한 40도까지는 안 돼도 한 37, 8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오랜만에 가니까 몸도 뛰고 지금 부상이 있으니까 그만큼 컨디션과 체력이 정상으로 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죠. 아래 그 소라기 오는 날 첫날 산행하고 한 수요일쯤에 한국과 목청 따러 갔다가 사다리 높이 목청이 나무가 한 4m 정도 되었거든요. 사다리를 피워가지고 한 4m 정도 목청 그 구멍을 뚫고 사각형 구멍을 뚫고 이제 구멍을 빼내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좁게 잘라야 되는데 자리가 안 좋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그냥 평면을 잘랐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입구가. 그래서 황구가 안창 막창 당긴다고 실경이 하다가 이게 탕 빠지면서 사람이 뒤로 탁 넘어갔는데 순간적으로 공중에 붕 떴다가 아래로 한 4m 정도 추락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추락할 때 그 밑에 바위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 사방댐처럼 이렇게 물도랑 물길만 닦고 콘크리트처럼 것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쇠 있는 그 콘크리트 세민바닥 같은데 하여튼 그쪽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여튼 떨어져 버렸는데 처음에 떨어지는 동안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기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떨어지면서 황구가 이 뭡니까 왼팔을 딱 치면서 낙고받듯이 하여튼 그거는 뭐 무의식적이 하여튼 그랬는데 무의식적으로 탁 치면서 이렇게 탁 떨어져 버렸는데 허리 쪽에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황구는 처음에 와 이거 허리뼈하고 이 그다음에 이 엉덩이 쪽에 뼈가 부러진 거 아니냐 처음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손발을 딱딱 움직이니까 손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통증은 심하지만 그래서 또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하는데 이쪽에 멍들고 그다음에 엉덩이 그다음에 이 허리 쪽보다는 엉덩이 뼈 쪽에 그 몸의 꼬리뼈 쪽에 그 사이에 그쪽에 엉덩이 근육인데 이쪽으로 하여튼 축 떨어져 가지고 이쪽에 지금 첫날에는 이 똑바로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엉덩이가 쿵쿵 봐가지고 수박은 말아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 시커멓게 아주 멍들었는데, 한국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뭐 움직일 것 같으면 병원 가서 뭐 사진을 찍든지 침이라도 한 맞자 싶었는데, 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괜찮았다. 뭐 그냥 타박상입니다. 타박상인데 좀 심한 타박상이죠. 그래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아, 작업할 때 안전벨트를 나무에 걸고 해야 되는데, 이 귀찮으니까 안 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사고 나는 것은 찰나이고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아 혼자 올라갔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안전벨트 걸면 계속 풀었다가 또 감았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나무에. 그러니까 그 귀찮아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한국아 이렇게 아래 꿀 내리고 목청주 몇 병 담그는 거를 그 밴드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프로가 뭐 넘어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프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시행착오와 실수와 이렇게 부상을 겪고 난 다음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이죠. 한국아 로프를 안 가지고 도라지 캐러 다니면서 절벽에 잔 두 번 미끄러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직질 병은 아니지만, 이게 절벽 사이를 횡단하면서 순간적으로 촥 미끄러져 버렸는데, 순간적으로 한 20m, 30m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내려가면서 황구가 미끄러지면서도 지금 숨 바짝 차야 되는 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탁 이 가슴 쪽으로 받치면 장파열이 올라서 사람이 직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곡괭이하고 갈고지로 브레이크 잡으면서 나무 딱 걸면서 이렇게 딱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깨뼈 빠질라는데, 집에 와보니까 온 데다 긁히고 어째지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를 한국아 두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아 이제 로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어지간한 장소는 무조건 로프 타고 난간에 설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한국아 크게 부상 입은 적이 없었는데, 오, 하여튼 이번에는 하여튼 뒤로 3m 같으면 한국 이거 술병 찐열장 두, 이거 높이보다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겁니다. 하여튼 꽤 높은데 잴 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운 좋게 별로 뭐 다치진 않고, 오늘 그래서 산에 한 이틀 만에 한 가보니까 몸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명은 들고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합니다. 다음부터는 작업할 때 좀 급하고 바쁘더라도 안전벨트 걸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고 난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다 이런 것도 다 경험입니다. 하여튼 크게 안 다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밴드에 댓글 달아주시니까 한국아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아 앞전에 목청 작업 해가지고 꿀도 내리고 이렇게 또 뭡니까 이거 목청주도 담금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곳에서 멀리서 또 오셔가지고 한국아한테 문자도 남겨주시고 또 구입도 해주시고 또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한국아 참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의 수명이란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천수를 누리는 게 있거든요. 천수란 것은 하늘이 준 내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 것입니다. 뭐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그렇게 나름 그렇게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는 게 천수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죠. 불의의 사고. 내가 잘못했든 남이 잘못했든 이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질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란 것은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만은 건강이란 것은 어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오늘과 내일만 있을 뿐이거든요. 어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운동 잘하고 했더라도 오늘 건강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지 않고 내일 건강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것은 과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오늘과 내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운동 안 하면서 내일 하면 되겠지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 간밤에 자다가 돌연사당 하거나 그 급사당 하면 또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황구가 맛있는 녀석들, 그 뚱포들, 이것들은 살 40kg, 50kg씩 안 빨면 절대로 천수를 못 누리고 인생 수명 60 못 넘긴다. 황구가 전에 방송에서 한 적 있죠. 지금 김준현인가 그 뚱포 안 보시죠. 모든 방송 다 하차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뭐 굉장히 큰 병이나 중병의 진단, 그러니까 지금 먹방 중단하고 살아남 때면 당장 돌연사나 급사로 죽는다는 그런 위험 경고 신호가 왔기 때문에 방송을 다 중단하겠지요. 100% 그럴 겁니다. 황구가 봐서는. 하여튼 황구도 이 여름에 산행하면서 더욱더 조심하고, 원래 아직 벌들한테 한 60방 더 써야 되는데, 하여튼 벌도 조심하고 뱀도 조심하고 찐득이나 진해 하여튼 이런 것도 다 조심하면서
또 한번 또 안전이 최고라는 것을 또 경각심을 느낀 그런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창재단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